소액재테크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투자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안녕하세요, 제이튜브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투자는 세금, 재개발 등의 이점이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수미 포함 등의 이유로 소액 투자로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앞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액재테크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투자에 앞서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억 이하 주택 주택수 제외 여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이라도 다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으로 주택임대소득 발생 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공시지가 2억 이하 주택은 간주임대료 판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이런 각종 혜택 때문에 집은 여러 채 소유하고 있는 월세 수익을 위한 다주택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과 다주택자라도 주택수 관계없이 취득세율 1%라는 점입니다. 또한 주택수 관계없이 양도세 중과 배제되며 수도권 지방 관계없이 1가구 2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됩니다. 2021년 1억 미만의 아파트 같은 경우 법인이나 개인이 여러 채 매수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조정지역 2주택이라면 종합부동산세율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인상된 종부세로 인해 1억 미만의 주택의 시세차익이 발생해도 이익률이 줄게 됩니다. 1억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재개발이나 소액 월세 수익 정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으며 공실에 대한 우려 또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는 가구 합산이 아니라 세대별 과세 기준이라 종부세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시지가 11억인 1주택자가 배우자 명의로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11억 받고 있었다면 1억 미만 주택 구입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기본공제가 6억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율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자면 취득세,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다주택자의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이상, 12%, 비조정지역은 2주택 이하, 1에서 3%,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취득 시 규제지역 상관없이 중과되지 않는다는 가장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의 경우 비조정지역, 조정지역의 2주택, 3주택 기본세율, 6에서 48%, 이며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은 중과 예외됩니다. 종부세는 조정지역 2주택, 1에서 6%, 비조정지역 2주택 이상, 0.6에서 6%, 이며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종부세의 경우 과세 기준일을 파악하는 것으로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는데 매년 6월 1일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연말 부과되며 기준일 전 매각하고 기준일 이후 매입하는 것도 좋은 절세 전략입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다주택자들의 1억 미만 주택 매수 수요가 급증하여 기본세율을 조정하려는 움직임 또한 예고되기도 했습니다. 1억 이하 주택은 이런 세금 혜택이 사라지면 매수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취득세 혜택이 1억 이하 주택의 매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후된 빌라가 가장 많은 도시는 서울입니다. 2022년 기준 서울은 아직도 빌라 노후가 맞춰져 재개발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빌라의 희소가치가 앞으로 점점 높아져 서울의 빌라 가격은 앞으로도 상승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 소멸은 일본, 이태리 등 기타 많은 선진국이 겪어왔고 지금도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재개발호재가 많은 서울의 대항가치는 앞으로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울에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서울 빌라의 노후도는 재개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이상 제이튜브였습니다.